혹시 mem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meme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A meme is a cultural item in the form of an image, video, phrase, etc. that is spread via the internet. meme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짤을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짤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런 사진, 이런 짧은 글, 그리고 영상이든 이미지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즐겨보고 공유하는 것 모두를 영어로는 meme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본 영어 meme을 몇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이 meme은 트위터에서 나온 건데 날짜가 중요합니다. 먼저 2014년 6월 17일에 이렇게 썼네요. I wonder where I'll be 3 years from now. 이 문장을 직역하면 3년 후에 나는 어디 있을까이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과연 3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변해 있을까?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심각한 고찰을 한것 같은 그런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략 3년이 지난 2017년 8월 11일에 I'm in my bedroom. 그냥 방에 있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방구석에 있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될 때, The computer is down. 이렇게 말하는데, The Wi-Fi went down 하면은 무선 공유기 Wi-Fi가 갑자기 고장나서 인터넷에 접속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Spoke to my parents after the Wi-Fi went down. Wi-Fi가 고장나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They seem like nice people. 좋은 분들인 것 같다라네요. 이 짤은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모으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먼저 가까이서 TV를 보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Mommy, don't sit too close to the TV. It's bad for your eyes. TV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눈 나빠져. 라고 써져 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자주 듣던 소리인데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가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예 Oculus 같은 VR 기기를 눈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1980년 I bet there'll be flying cars in the future. 미래에는 분명히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야. 그리고 27년이 지난 2017년, 날아다니는 자전거는커녕 케첩이랑 머스터드를 동시에 뿌려주는 기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eavesdrop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렸죠. eavesdrop 하면은 몰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엿듣는 걸 뜻합니다. 이 짤은 When you pause the music, but keep the headphones on so that you can eavesdrop.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려고 음악은 일시정지시키고 이어폰은 빼지 않고 듣는 상태를 보여주는 짤입니다. 이 밈은 먼저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 is better than hearing I love you?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가 있을까? 그러자 아래에 누가 뭐라고 답하냐면 That sound the ATM makes when withdrawing money. Withdraw money. 돈 뽑을 때 ATM 기기에서 나는 크 소리. 사진을 보면 코카콜라가 서운한 표정을 하고 No one asks me if I'm okay 라고 하고 있네요. 아무도 나한테는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콜라를 시킬 때 Can I get a Coke? Can I have a Coke? 이렇게 말하죠. 그럼 가끔 콜라를 취급하지 않거나 없는 가게에서는 Is Pepsi okay? 콜라 말고 펩시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서버가 묻곤 합니다. 그래서 펩시는 괜찮냐고 묻곤 하는데 나한테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하는 콜라의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엄마가 자식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Today's Wi-Fi password can be unlocked by texting a clean kitchen to mom.
오늘의 와이파이 비번을 받으려면 깨끗한 주방에 사진을 보내야 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set photograph. set photograph 하면 바로 그 위에서 말한 그 사진이라는 뜻인데 must contain one box of crackers on the counter by the stove.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는 가스레인지, 스토브 바로 옆에 카운터 공간에 과자 한 박스가 놓여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to prevent reusing of any previous photos. 전에 혹시 찍어놨던 사진을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잘 아는 엄마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준비한 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영어 밈을 보면 영어 표현이나 단어는 물론이고 원어민들의 그 유머 코드나 문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밈을 9gag이라는 사이트나 레딧에서 주로 보는데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